튀김 파스타 그거 먹는 느낌이네. 버거로 해장하는 사람 이게 좋을 수도 있다. 그러면 아까 버터에 잼 들어간 버거. 나 살짝 부러운데? 와. 왜? 와, 장난 아니야 이거. 안녕하십니까, 동수입니다. 이곳은 대치동에서 작은 버거집으로 시작하여 수도권을 중심으로 매장이 확장되었습니다. 이곳만의 특색 있는 버거도 판매하고 있어 흥미로운 곳입니다. 여기 진짜 매장 넓다. 줄 서서 먹는 정도는 아니고 아무 때나 먹을 수 있게. 사이즈도 크고 이 버거 스타일도 봤을 때 미국 건 줄 알았는데 한국 거라서 깜짝 놀랐어. 알아서 갖다 주는 것도 괜찮다 이거. 요거부터 한번 먹어. 그래. 베버리 힐즈 양송이랑 특이한 게 트러플 드라이드. 나는 아메리칸 스타일대로 손으로 먹어. 이 정도는 썰어서 먹을 만해. 근데 야채가 하나도 없네 이거는. 양송이 같은 거 마요네즈 소스인가? 달달한 마요네즈 소스 있잖아. 와, 향 진짜 좋다. 향이 진짜 좋아. 트래플 소스. 세트도 잘 들어가 있어. 파스타 먹는 느낌? 버거 때문에 그런 느낌이 좋겠다. 소스 자체도 그렇고. 크림 소스 맞네. 크림 파스타 그거 먹는 느낌이네. 맥도날드에서 버거 먹는 느낌이 아니라 요리를 먹는 느낌이 있긴 하다. 패티도 꽤 만족스러운데? 뻑뻑하지 않고 부드럽게 들어가는 거 보면. 호텔 버거답게 짭짤하지. 난 간이 딱 적당한데? 여기 먹어봐. 짜진 않아. 약간 뭉친 건가? 처음에는 안 짰다가 짠 느낌이 확 오네. 패티 약간 짭조름해야 호텔 버거 먹는 느낌이지. 하나를 혼자서 다 먹기에는 재미없을 수도 있지. 트러플, 버섯 이 말이 딱 보이잖아? 그냥 땡겨. 예측되는 맛이긴 한데 맛있을 수밖에 없는 조합이긴 해. 크림 파스타가 땡긴다 요거 하나 딱. 여자친구가 파스타 먹자고 했는데 남자친구가 버거 먹겠다고 했다. 여기서 이렇게 충족시킬 수 있는? 근데 만약에 다른 한 명 빵을 먹고 싶다 그러면 아까 버터에 잼 들어간 버거 특이할 것 같아요. 왠지 사람들 안 시킬 것 같은데. 이쯤에서 포테이토 하나 먹어요. 웨지 스타일로 있어? 요 호불호도 꽤 많이 갈 텐데 이거. 그럴까? 이렇게 나는 좋아. 감자는 입다시만하게 있으니까 양념 맛도 나면서 감자가 되게 풍부하게 입에 들어오니까 이거 약간 맛스터치 스타일 감자로 양념 돼 있는 거잖아. 이거 겉에 비슷하게 했는데 단면이 크잖아. 똑같이 양념을 해도 밸런스가 이게 훨씬 더 좋은 거 같아. 감자 이렇게 먹으니까 맛있네. 겉에 딱 바삭하고 안에는 크림처럼 쑥 나오잖아. 그래서 더 매력적인 거 같아. 이건 버거처럼 생긴 거? 이건 야채랑 뭐 베이컨이랑 이렇게 같이 있는데 마요네즈 크기 같아. 소스도 적당히 발라져 있어. 그래서 육즙만 떨어져 지금. 여기서 이건 필수다. 기본적인 맛이지. 밸런스 좋고 패트랑 잘 어울려지는 그런 맛이라고 해도 돼. 재료가 다채로운 만큼 맛이나 식감도 다채롭잖아? 빠기도 하고 상큼하기도 하고 느끼할 틈이 없어. 피클도 좀 다른데? 피클도 여기서 직접 만든 것 같아. 적당히 식초 맛도 좀 덜하고 수제로 담궈가지고 그런 맛 있잖아. 피클 싫어하는데 이건 괜찮다. 신선한 맛이라고. 뭔가 건강해질 것 같은 이상한 먹었네. 이건 말린 토마토 같아. 그렇네. 소스가 더 매콤한 게 느껴진다. 피자 냄새가 나는데 나는? 끝까지 나는 것 같아. 치즈도 야무지게 돼 있고. 토마토 퓨레 임팩트가 세다. 껍질을 전제하지 않은 껍질이 이렇게 딱 보이잖아. 쫄깃한 껍질이 느껴지네. 토마토 스파게티를 요리에 담은 느낌이.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전에 깨 맛이 소소하게 느껴진다. 깨가 워낙 많이 붙어있으니까. 바닥에 깨가 엄청 많이 떨어졌다고. 나 살짝 부러운데? 토마토가 너무 세게 느껴져가지고. 잼토마토는 아삭아삭 씹고 넘어가는데 얘는 껍질이 계속 남아있어. 하바나 제일 매운 맛이잖아. 꽈리고추를 튀겼대. 나 고추 안 먹는데. 꽈리고추는 그렇게 맵진 않잖아. 고추가 이렇게 딱 보여. 이게 네 개 쫑쫑쫑 이렇게 보인다. 핫소스 냄새가 좀 난다. 소스도 맵고 고추도 맵고. 소스가 떨어졌네. 왜 매워? 엄청 매워? 장난 아니게 매워. 잘못 시켰네. 매운 거 좋아하는 사람 좋아하겠다. 혀가 아플 정도로 매운 거네 이거? 괜히 매운맛 만땅으로 찍혀져 있는 게 아니네. 불닭볶음면 좋아하는 사람이나 먹을 수 있겠다. 와, 장난 아니야 이거. 먹자마자 콧물 막 나는데? 매운 게 그렇게 오래가는 스타일은 아니야. 아, 나 안 사라지는데? 안 사라지는 사람도 있고. 고추가 매운 게 아니야. 소스가 매워. 맞아. 고추는 그냥 거들 뿐이고 소스 맵기로 맞추면 불닭볶음면 살짝 안 해. 갑자기 막 땀나네. 지금 문공이 다 열렸어. 콜라 한 잔 마시면 사라질 것 같은데? 혹시 몰라서 네, 커피를 타가지고. 우유 한 방에 싹 가신다. 맵긴 한데 먹을 만한 맵기. 난 안 매운 거 시킬래. 호불호가 확실히 달린다. 매운 버거가 그렇게 많지는 않아. 버거로 해장하는 사람 이게 좋을 수도 있다. 버거가 땡기긴 하지만 매운 것도 땡기는. 고구마 튀김은 확실히 감자 튀김이랑 맛이 다르네. 맛있는데 단맛이 세. 웨지 감자 통통하게 나왔잖아. 그게 원물 맛도 나면서 양념 맛도 나면서 그 조합이 좋았거든. 나는 감자가 더 맛있다. 디저트 느낌 나잖아. 아이스크림을 넣어서 이게 먹으면은 좀 완전 디저트야. 여기 무슨 설탕 시럽이 쫙 뿌려져 있는 것 같아. 카라멜 시럽이 진짜 뿌려져 있어. 그래서 단맛이 더 좀 더 극대화돼서 느껴지나 봐. 이게 달달한 거에 머스타드 찍어 먹으니까 특이하다. 맛이 든 거야? 특이한 거야? 너무 달달한 거를 좀 가려주는 역할을 해. 머스타드가 뭔가 새콤한 맛으로? 응. 일단 막 하얗잖아. 네, 이거 주황색으로 품종이 그런가? 호박고구마 같아. 말린 고구마. 고구마 말랭이 멈출 수가 없네. 달달함이 치사량이야.
근데 버터 있는 데가 맛있다. 시럽 말고 다 버터로 줘도 좋겠어. 단가가 좀 세질 것 같아. 근데 감자튀김이 11,000원이라고 하면 안 사먹지. 다들 시키더라. 안 시키는 사람이 없어. 11시서 오면 하나 시킬만해. I know you told your friend you're not okay. And tell me what's wrong and why you never said you felt that way. Guess you're trying to stay strong and fake a smile until I look away. But I